14호 태풍 야기가 서해로 북상하면서 다음 주 초반 북한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. 기상청은 약한 소형급의 태풍 야기가 다음 주 초반 중국 산둥반도로 지나 북한 신이주 부근에 상륙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미국과 일본 기상청도 태풍이 서해로 북상해 다음 주 초에 북한 남부지방을 관통하면서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기상청은 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할 것으로 보여 태풍이 서쪽으로 더 치우쳐 북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. 예상대로 태풍이 북한 북부를 관통한다면 우리나라는 태풍의 큰 영향 없이 폭염이 더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해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온다면 폭염은 식히지만 비바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.